그리고 아이가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다 쏟았어. 맥도날드가 요새 인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아직 맥도날드가 제일 좋더라고요. 맥도날드에서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가 제일 좋아요. 먹어볼게요. 아니 그 저기 정신병원에 있는 애인데 이맘때만 되면 탈출해가지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난장을 깐다. 노브랜드 냉동 게아지살 키조개 간자살. 이게 400g짜리고 안에 5덩이 들어있더라고요. 두덩이를 꺼내가지고 부었어요. 원래 이걸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버터를 넣어서 어떻게 에어프라이어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거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버터 두르고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어가지고 부었습니다. 대박입니다. 냉동실에 아스파라거스 얼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구워 먹을 걸 그랬나봐요. 아, 안 돼. 역시 양식의 완성은 파슬리 가루입니다. 짜잔. 제가 최근 들어서 뭘 만들어 먹진 않았지만 아무튼 제가 최근에 만든 것도 중에서 가장 뿌듯한 비주얼입니다. 오랜만에 썰어서 먹어야겠습니다. 비주얼 대박. 진짜 대박. 오늘은 사과 주스 먹을 거예요. 파메놈 사과 주스. 아, 사과 주스. 익은 건가?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겠어요. 익었어요. 안 익은 건가? 되게 애매한데? 식감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한 5분은 더 돌려야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5분 더 돌렸어요. 이제 익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뭔가 쫀득하게 씹히는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냄새 대박. 대박. 슬프게도 초점이 잡히질 않네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무래도 안 좋은 일로 집에서 나온 것 같아요, 형이랑. 영상 업로드하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야, 이번에 진짜 많이 타가지고 여기 제주에서 탄 거 아직도 짜증 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잘게요. 안녕. 제가 며칠 전에 김치를 주문했는데 김치가 도착했어요. 저는 종갓집 김치가 제일 입맛에 맞아가지고 종갓집 김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라도 포기김치 3.5kg짜리고요. 오늘이 7월 26일인데 이게 제조일자가 7월 24일입니다. 진짜 갓 담근 김치입니다. 종갓집 전라도 여수 돌산갓김치 2.5kg짜리예요. 이거는 제조일자가 7월 16일이네요. 갓김치는 좀 익어야지 맛있어가지고 갓김치랑 보이김치를 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햇반에다가 김, 그리고 오늘 도착한 전라도 보이김치랑 요거 계란 반숙후라이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녁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까 좀 전에 저녁 먹고 누워서 휴대폰 좀 만지다가 잠 안 들어가지고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스쿼트 좀 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팩은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산 바디샵 팩이에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바디샵 차이니즈 진생앤 라이스 클래리파잉 폴리싱 마스크. 화이트닝이랑 각질 제거에 좋다고 해서 사봤어요. 한번 써보고 지금 두 번째 쓰고 있는 거라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세 하다가 무릎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20분 정도 했는데 여기서 멈춰야겠어요. 무릎 이상해요 지금. 무릎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공사 소리가
방금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햇반이어가지고 너무 뜨거워요. 햇반 하나로 주먹밥 9개를 빚었습니다. 뜨거워가지고 대충 빚었더니 엉망진창 와장창 문. 원래 파스타를 해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김치를 새로 사가지고 쌀밥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랑 먹으려고 주먹밥을 만들어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에? 영미 언니가 없어져요? 네, 몸이 위로 뜨지 않게 허리에 웨이트를 착용하고 계셨거든요. 몸이 자꾸 뜨니까. 오늘 저녁은 소고기 당첨. 소고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지고 먹을 거예요. 저번 달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7,250원이 나왔어요.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틀진 않았는데 어쨌든 에어컨 조금 틀고 에어프라이어도 돌리고 그랬는데 7,250원 나와가지고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살려고 합니다. 소고기 썰다 보니까 또 김치 땡겨가지고 김치를 퍼왔습니다. 완전 바삭하게 됐다. 소고기를 총 25분 정도 돌렸더니 겉이 완전 과자처럼 바삭바삭해졌어요. 아, 김치 진짜 존맛해. 아까 코난을 보다가 잤어요.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다시 봐야겠습니다. 샤워실 로커까지 다 열어봤는데도 어미는 바로 그 사람이야. 피코크 티라미수 케이크랑 그리고 티오피 미스터 라떼. 아, 티오피 마스터 라떼. 티오피 마스터 라떼를 먹으려고 합니다. 내일 당연히 데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브닝 근무더라고요. 그래서 늦잠을 자기 위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어서 마시려고 꺼내봤습니다. 나온 게 없어요? 뭐라고 말 좀 해보지? 죽는 거예요. 혹시 서울에서 전화. 뭘 찾아야 될지. 이게 사안이 사안이라 이게 최선이. 오빠 출신 누가 힘들겠지만 어디긴 쪽집 이 새끼 집이지. 내가 오늘 이 새끼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이제.
엄마가 되게 옛날에 챙겨준 생선인데 냉동실 재고 정리 좀 할 겸 오늘 돌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로 생선 구이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이 좀 길어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구겨넣었더니 이렇게 꼬리가 물에서 막 방금 잡아가지고 구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고기 냄새가 안 나서 좋아요. 오늘 티빙이 되게 끊깁니다. 그냥 TV 보면서 먹어야겠어요. 오늘 아침은 식빵을 구워서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아침 딸기잼 빠른 식빵이랑 무화과잼 빠른 식빵입니다.
블로그에서 본 바질 페스토 파스타는 되게 초록색이었는데 저는 되게 노란 색깔로 나왔어요. 바질 페스토를 두 스푼 넣었는데 다음에 먹을 때는 좀 더 많이 넣어야겠어요. 보기. 보기입니다, 보기. 15분 남았는데, 포기. 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물 한 잔 마시고, 샤워해야겠습니다. 아이맥 느낌 나는 거치대를 샀어요. 무료 배송이 아니면 안 사는데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배송비를 지불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아, 이게 정확한 이름이 싱크 스탠드, 신짐으로 싱크 스탠드라고 합니다. 뭔가 좀 부실해요. 케이스를 끼워놔서 그런가 좀 부실하네요. 아이패드 사고 지금 케이스 처음 벗기는 기분인데 아주 부실해가지고 불안합니다. 충전형인데 잘 안 꽂히네요. 짜잔. 제가 저번 달에 여성 의용군 알리기 프로젝트에 후원을 했거든요. 펀딩이 성공을 해서 며칠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씻어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성 의용군 알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성 의용군에 대해서 정말 조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지식이 없어서 이번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여성 의용군 관련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어서 읽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틀에 보면은 군인의 뒷모습과 여성 의용군의 용기를 뜻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주스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과일을 제가 좋아해서 과일 같은 거 넣어서 다니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씻은 김에 여기다가 메밀차 우려가지고 마셔야겠어요.